혜태가 너는 저기 그 못 추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. 네. 확실한 건 여기선 제일 못했어. 여기선 제일 못했어. 여기선 제일 못했어. 아, 네. 이회댁 연습생 노래는 그렇게 잘 기가 막히게 하면서 박자를 왜 틀리는 거야? 긴장해야지. 넵. 우린 빛나. 정확하게. 여기는 업 없어? 네. 우리 쇼타임 우린 빛나. 어떡하지? 큰일 났네. 혜태가 너는 저기 그 혜태가 너는 저기 그 너가 춤을 이렇게 그렇게 막 못 추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한 건 여기선 제일 못했어. 여기선 제일 못했어. 여기선 제일 못했어. 아, 네. 확실한 거. 네. 속상하고 너무 창피한 부분도 있고 노래, 노래? 박자 뭐지? 우린 빛나 난 너. 민성아, 내담아. 네, 네. 여기 할 때 뭐 네. 다른 느낌이 있는 거야? 그냥 가슴에 쳐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? 이렇게 치는 거야? 어떻게 치는 거야? 이거를 발 앞에 아아네 오케이 오케이 고맙습니다. 근데 제가 아티스트였다가 여기 오는 상황이었으면 저는 진짜 절대 못 물어봤을 것 같아요. 몇 살 어린 동생들한테 이렇게 자존심 굽히고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 멋있으면서도 팬심으로는 좀 아프죠. 대단하다고 생각해 들었습니다. 아무렇지 않습니다. 부족하면 배우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배우는 거에 전혀 부끄러움은 없는 것 같아요. 돌려서 여기서 합니다. 여기서 돌려. 아 이렇게 꼭 살아남고 싶고 정말 이 올스타에 남는 게 꿈인 것 같아요. 어 잘한다. 와 이거야. 와 와. 와! 모른 척 이대로 지나칠 수 없어 맞물린 시선 속에. 와 라이브 누굴 봐야 돼. Me plus you와 함께 와 함께 니라는 어. 아 잘했다. 니라는 이름만에서 웃게 해줄게 널 지켜줄게 불을 켜줘 우리 쇼타임 난 빛나 난 빛나. 오. 아 근데 미안해. 내가 대표로 잘 해줬어야 됐는데 제가 여기입니다. 제가 여기입니다. 감사합니다. 미안해.